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음식은요, 한치입니다. 한치. 약 5kg 정도 되는 대형 한치. 자, 그럼 우선 여러분들 손질 영상부터 보시죠. 야, 여러분들, 대형 한치입니다. 대형 한치. 이게, 와, 이거 크기를 어떻게 또 비교를 해야 되지? 야, 엄청난데? 크기 비교. 장난 아니네. 오. 엄청난 크기의 대왕 한치입니다. 오. 와, 살 두께 봐. 오. 와, 이거 엄청 크네. 이야, 척추가. 여러분들, 이거 오징어 드실 때 보면은 있잖아요. 그 척추. 이야, 그 척추가 아주 엄청나네. 어우, 야. 오늘 또 수고해주고 계신 우리 또 조지씨 사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내장을 보니까 좀 신선해 보이네요. 이게 좀 얼렸다 녹거나 그러면 이게 되게 막 흐물흐물하고 흘러내리던데. 네, 맞아요. 네. 저도 여러분들 해산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런 어느 정도 저 정보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오징어 입. 입. 와, 입. 이거 입도 되게 크다. 오징어 눈. 눈. 저 부분은 보통 안 먹나요? 안 먹는 것보다 저건 좀 촉수 그런 거라서. 네, 좀 긴 다리. 네. 이건 좀 튀김이나 그런 이유로 먹으면 맛있고. 자, 이거 손질이 된 다리. 하, 여러분들. 굿, 굿. 오. 자, 그럼 두께 보세요. 오징어 두께가, 와, 엄청나네 아주 그냥. 이야, 대박이다. 오. 이거는 살짝. 네, 토치로 해서 네. 사시미랑. 뭐냐, 멍게에다 싸서 드시면 멍게 해삼 내장에 싸서 드시면 네. 멍게 해삼 내장에다 탁 해서 싸 먹으면 여러분 먼저 살짝 토치로 그을린 걸 회부터 쳐다볼게요. 자, 사시미 칼로. 와, 두께 보세요. 대충 이렇게 웅덩웅덩 썰었습니다. 좀 얇게 썰면 좋은데 좀 급한 마음에 좀 도톰하게 썰었습니다. 기름 소금부터.
겉면은 이제 살짝 단단한 게 느껴졌다가 안은 이제 부드러운 회 느낌이야. 잠깐만, 요거 초장이랑 먹어도 되게 맛있겠다. 잠깐만요. 일단은 고추냉이. 이 겉은 확실히 소추로 구운 데는 마른 우동의 느낌이 살짝 나요. 아, 근데 속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이거 안쪽은. 아. 야, 이쪽 앞쪽으로 갈수록 더 부드럽네, 되네요. 이게 겉을 살짝 그려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예 안 익힌 상태에서 이렇게 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먹게 되면은 살짝 쫀득한 느낌 좀 덜해요. 확실히 살짝 좀 이 살이 단단한 젤리 느낌? 그 느낌인데 겉면을 이렇게 살짝 익혀주니까 씹는 재미를 좀 더 더해주면서 아 얇게 좀 채를 써가지고 나온 그 오징어회 있잖아요. 그것과 확실히 다른 느낌이에요. 이건 좀 여러분들 살짝 더 얇게 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회로 먹으니까 그렇게 엄청 맛있다는 느낌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엄청 맛있다는 느낌 사실 회로 먹으니까 크게 오진 않네요. 한번 더 맛있어지게 사기 아이템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해삼 내장 젓갈에 멍게를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은 거예요. 이건 정말 MSG급으로 치면 거의 라면 스프급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진짜 이거 개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와. 아. 이거 자체가 너무 훌륭하니까 또. 아. 그냥 밥을 더 먹어도 맛있겠다, 진짜. 이건 사실 제가 도톰하게 썬 이유 때문에 좀 덜 맛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먹고 다음은 한치 물회를 먹어봅시다, 여러분들. 껍질 벌어서 이렇게 살. 그다음에 와 물에 크게 채를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그죠? 어허.
이거 진짜 여러분들, 아 이거 자 이 채 썰어가지고 초장에만 살짝만 비벼서 먹어도 죽이거든요. 아, 이거 진짜 얼린 소스입니다. 여러분들 먼 거예요 이게. 자, 싹 녹아서 물이 좀 생겼네요. 하, 물에 얼음까지 싹 올려서 자 완성. 쏴서자 채소랑 같이 아우. 아, 엄청 시원하다. 아우. 쏴사사. 와, 엄청 좋아하다. 아, 매워. 엄청 맵다. 아니, 좀 매운데? 야, 매운맛 장난 아닌데, 이거. 와. 아니, 아마 내가 매운 라면도 항상 해장한다지만. 와. 아, 매워. 와, 땀 막 으큰하네. 아. 사사사. 아. 지금 위에 고추 씨가 엄청 많이 떠다니고 있어요. 해안고추를 얼마나 많이 넣나. 어. 아. 사사사. 아, 이거 엄청납니다. 음식은 굉장히 차가운데 저 먹는 저는 땀이 나요.
와. 여러분들 이제 그 한치 저 지느러미죠. 이제 뭐 귀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네. 예. 요거는 이제 볶음으로. 볶음용으로. 이대로 가서 이제 지어놨다가 볶아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와. 네? 볶음 할 건데. 자, 하루 정도 양념을 좀 재워놨어요. 그래서 지금 볶고 있습니다. 이번엔 요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한치를 한번 볶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아, 갑자기 머리 모양이 바뀌었죠? 아, 하루 좀 재우고 한다고, 예, 양배추를 좀 삶아왔습니다. 여기에 한번 맛있게 싸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느러미 쪽 볶으니까 기가 막힌데요. 어마어마하게 탱탱합니다. 와. 이건 볶거나 삶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뭐 제 개인 기호지만 큰 한치는 해로울게 먹는 것보다 볶거나 이제 삶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양파 쌈 밥을 싹 올리고 버섯 채소하고 이 볶음에도 양파가 들어있는데 볶아진 것과 생양파는 이제 맛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자 그리고 청양고추가 또 빠지면 안 되죠. 설탕 살짝 찍어서 이대로 정말 살짝 오독오독하다시피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탱탱해요. 확실히 지느러미 쪽이라서 더 그런지 그. 양배추 쌈은 사실 간장을 좀 소스를 해가지고 뭐 부어 먹으면 좋은데 그냥 오늘 그냥 쌈장으로 좀 대체를 했습니다.
아, 볶음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볶은 게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번 사실 삶아봤어요. 삶아서 맛을 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큰 한치는 열을 가해서 조리해서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작은 한치는 이제 횟감으로 쓰고 이제 회로 만들고 이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입맛입니다, 여러분들. 아예 차원이 다른데? 삶은 것과 생게 매력이 너무 달라요. 자, 여러분들 한번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아, 대왕 한치. 글쎄요, 저는 볶음하고 이 삶아서 먹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맛이 더 좋았던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이걸 회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입맛도 당연히 존중하지만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 이건 좀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해서 먹는 게 좀 더 괜찮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